안녕하세요. 연예유치원 루미언입니다. 나 솔4개,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특집에서 지금 40대 여자분들이 나와서 썸을 타고 있잖아요. 40대 와인녀 특집이긴 한데 거기에 나온 30대 후반에서 40대 남자분들이 물론 구애하고 데이트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팩폭을 하면서 좀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미스터 킴이라는 남자분께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랑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주변에서 봤을 때는 너가 눈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선자가 소개팅을 해줘서 미리 여자분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예뻐요 생각보다. 그러면 자기가 딱 드는 생각이 이렇게 예쁜 사람이 아직도 짝이 없어서 나한테까지 소개가 올 정도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뭐가 있다. 이게 자막이 되게 크게 나왔어요. 뭔가 이제 하자가 크게 있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나한테까지 차례가 돌아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예쁜 여성분을 조금 거절을 하면 주변에서는 눈이 높아서 거절을 한다고 지레짐작을 해버린다. 그래서 눈이 높다는 이야기를 본의 아니게 듣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들은 40살 여성분께서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만나기도 전에 지레 그렇게 의심을 해요? 물어보니까 미스터 킴님이 그분들을 제가 좀 부정적으로 봤다기보다는 사실 처음에 솔로 민박에 입장할 때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만 있어서 사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와인녀 3명을 의미하는 거죠. 아, 저 나이인데도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아직도 짝이 없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예 대놓고 팩폭을 날린 거죠. 그러면서 일단 본인들이 눈이 높잖아요. 내가 거기에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내 딴에는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도 높은 확률로 안 된다면 결국 나한테 무엇이 돌아오고 남는가. 그러니까 이 40살 여자분께서 우리가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깨달음을 얻고 저희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성격적으로도 다 무난한데 지금까지 뭐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눈이 높다 낮다를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눈을 낮추면서까지 결혼이라는 걸 해야 하나?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남자가 없다는 거죠. 없으면 돈 더 착실히 모아서 내 노후나 잘 준비하자. 이렇게 이제 여자분도 좀 세게 응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썸타라고 모인 사람들인데 대놓고 상대방을 거절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데프콘 씨가 공감을 하면서 미스터 킴 그 남자분이 정말 맞는 얘기 했다. 자기도 이제 40대가 되니까 그저 모든 게 귀찮기만 하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안 생긴다. 이렇게 이제 동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미스터 킴 님의 이런 발언 때문에 여자분들 중에서는 저거는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지만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심포도 전략으로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왜 노력조차 안 하느냐 그렇게 좀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여자를 후려친다 이런 뉘앙스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도 그 여자분의 기준치를 충족을 못 시킬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판단 자기 객관화가 되다 보니까 뭔가 안 될 것 같으면 자기도 시작을 안 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지 뭐 예쁜 여자를 후려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화를 나눴던 그 40살 영자 씨가 울산의 산다라박이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미모가 상당하신 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미스터 킴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자기 객관화가 지나치게 확실하게 되다 보니까 저 여자분이 원하는 남자가 아닌 것 같다 판단이 초면에 그냥 강하게 들어버리고요. 그 상태에서는 내가 굳이 막 힘들게 어릴 때처럼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무리수를 두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출연자 미스터 박 30대 후반이고 모델 일도 하고 가장 인기가 많은 남자분인데 이 남자분도 자기 객관화가 확실히 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달에 절친이 결혼하는 상황이래요.
마지막 남은 나의 전우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심정과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다. 사실 처음에는 시청자분들이 이 남자가 뭐 결혼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인플루언서 되려고 나온 거 아니냐, 좀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런 댓글도 많았는데 이분은 진짜 짝을 찾고 싶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짝을 찾으려면 내가 뭐라고 노력을 안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안 해? 내가 뭐가 안 돼? 그러면 잠을 줄여. 근데 잠을 줄여도 안 돼? 돈을 써서라도 그 분야에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 그래서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커피숍에 있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내 스타일의 여성을 발견하면 무조건 가서 이제 말을 걸고 헌팅을 시도한다. 그렇게라도 해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거절을 많이 당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진짜 기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남자분들은 뭐 30대가 넘어가면서 자기 객관화가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확실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말을 들은 40살 영자씨가 저는 사실 35살까지만 해도 돌싱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39살이 되면서는 자녀 없는 돌싱도 괜찮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자기도 나이가 들면서 돌싱까지도 열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영자씨가 지금 이 안에서 미스터 박한테 좀 꽂혀서 관심이 있는데, 자기는 열렸다고 하지만 막상 자기가 지금 원하는 남자는 본인보다 더 어리고 또 스타일도 좋고 이런 남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좀 공략하기가 어려운 상대방을 좋아하고 있는 건데, 방송에서 봤을 때는 이 영자씨가 미스터 박한테 맞춰주거나 잘하려는 그런 액션보다는 처음 봤을 때 몇 살로 보였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서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조금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데이트에 조급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오신 40대 미녀 삼총사 분들처럼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외모도 또래 중에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눈을 낮추지 못해서 영자씨 표현으로는 정신을 아직 못 차렸다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육각형 남자, 나를 설레게 하는 남자, 나한테 자상하고 갖추어진 게 있는 남자, 이런 남자를 만나지 못할 거면 내가 굳이 타협해서 남자를 만나느니 지금처럼 그냥 관리하고 꾸미고 살면서 노후 준비는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낯설이라는 거는 결국은 남자도 여자도 다 결혼을 하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나는 눈을 낮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한 생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오신 남자 출연자분들을 좀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살짝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자분이 있어도 초반에 행동이 적극적이지 않고 여자도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남자분들도 마음이나 행동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초반부에 여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다가와주고 그렇게 해야 남아있는 괜찮은 남자분들이랑 잘 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지, 초반에 수동적으로 있는다거나 계속 테스트하는 듯한 그런 질문만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확실히 확인하려고만 한다, 이렇게 이제 데이트나 대화가 흘러갔을 때는 나름대로 괜찮은 남자 여자분들이 만났어도 결국은 흐지부지해지면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낯솔사계 40대 와인녀 특집이 잘 될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크게 이제 실속이 없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